안녕하세요, 제이포니입니다. 오늘은 제이포니에서 판매하는 데코 시럽과 데코 크림을 이용해서 데코된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데코 시럽은 데코 크림과 달리 접착력이 없어서 파츠는 붙이지 못하지만 스팽글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폰 케이스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케이스 위에 파츠들을 배열해 볼게요. 데코 그림을 짠 뒤에 올리면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올려보고 구도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구도를 잡아주었으면 파츠들을 내려주고 데코 시럽을 케이스 라인을 따라 도포해줄게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도포해주세요. 저는 약간 불어서 퍼진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다양한 각도로 데코 시럽을 짜주어 연출해 주었어요. 그냥 흐르는 느낌을 내고 싶다면 한 방향으로 내려서 연출해 주시면 돼요. 나무 스패출러를 준비해주고 데코 크림을 나무 스패출러에 짜서 물감을 짠 것처럼 입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색이 섞이지 않도록 다른 나무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다른 컬러의 데코 크림도 짜주세요. 두 가지 컬러를 번갈아 가면서 폰 케이스 양쪽 테두리에 표현해 주세요. 데코 크림에 벚꽃 모양 깍지를 껴서 케이스 밑부분에 파이핑 해줄게요. 직각으로 짜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아까 잡아뒀던 구도에 맞게 파츠를 붙여주고 스팽글을 뿌려줄게요. 데코 시럽도 데코 크림과 동일하게 마르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빈 부분에 데코 시럽을 동그란 모양으로 짜준 후 마무리하면 폰케이스 완성이에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